자, 이토스 대 시테란 맞죠? 이토스 대 시테란. 처음에는 관전이 좋긴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조하면은 제가 플레이어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각선 위치. 그래도 한 등급 차이는 아니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가실 수 있겠죠? 이건 이번에 두 등급 차이니까 또 뭐 센터 게이트 이런 건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다음번에 또 참가하시면 되니까 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필살기성 쓰면은 좀 허탈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해조하는 상황이 제가 저 티어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티어 쪽이 유리해져 버리면은 오히려 더 그냥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다른 게이머랑 콜라보요?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예, 그건 다 저희 집으로 와야 되는 거라. 일단은 지금 하는 거를 좀 더 해보고 이토히로우니님 별풍선 더 잘 되면 나중에 한번 섭외해서 한번 반대로 해볼게요. 호우가 5분 7분 정도 유리하게 만들고 뒤 시한테 넘김었던가요? 반대로 제가 5분 7분 정도 유리하게 만들고 DC한테 넘긴다? 에이, 그건 별로일 것 같은데. 그게 좋아요? 제가 5분 7분 하면 어차피 그냥 커맨드 딱 짓고 병력 찔끔 찍어놓고 넘겨주는 건데. 자, 일단은 팩 지워주고 서로 이제 코어 올리면서 굉장히 무난한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고. 자, 가스 조절도 해주면서 전형적인 테란데 토스전 팩 더블 대 드라 더블의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전략. 자, 넥서스즈로 23렉인가요? 자, 프로브! 아! 이거는 찐이다. 정말 찐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 현진 인증한 거예요. 한 C나 B 정도만 돼도 이거 안 죽거든요. 현진 인증이에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23렉. 상대도 투서플에서 커맨드 박으면서, 오, 너무 잘 쬐는데요? 야, 이 테란 유저분께서 너무 지금 잘 쬐었어요. 토스 상황을 보면서 커맨드에 머신샵 달면서 벙커까지 굉장히 잘 쬐줬습니다. 자, 여기서 서플까지. 돈이 왜 이렇게 많죠? 400원까지 원래 남을 수가 없는데. 아이고, 손사의 신님께서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왜 400원이 남죠? 돈이 원래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많이 남진 않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 트리플 넥서스? 트리플 넥서스? 아, 퀴즈예요? 뭐야? 저거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원팩에서 아카데미를 가주면서 시즈 모드 굉장히 수비적이면서 상대 체제를 보면서 맞춰가겠다는 의도가 강한 지금 테란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아이고 저 끌게요 잠깐만요 오히려 지금 3덱을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포스가 지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로봇까지 뭐 원게이트에서 야무지게 쟀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나와요 원팩이기 때문에 나오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원팩에 스캔다는 플레이라 어? 취소? 오잉? 또 나와요? 잉? 어? 쭉 달립니다 투탱크 2마리밖에 없는데요? 저 4드라에 그냥 먹히거든요? 으잉? 어잉? 시즈모드? 어잉? 야 이거는 약간 의아한데요? 상대가 너무 못한다고 지금 무시하는 플레이인가요? 이거? 이거 질 수도 있습니다 시테란이 시테란 맞나? 어 시테란 분이 질 수도 있어요 지금 3맥 속수 굉장히 빠르고 이 탱크 이러면 엄청 불리해지거든요? 에잉? 어이 사거리 조절이 어이 사거리가 어이 어이 이거 테란 분이 한 등급 낮았잖아요? 그냥 이토스 분이 그냥 이겼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등급 차이인데 이 정도면 어? 만약에 한 등급 차이 났다? 이거 토스가 이겼습니다 이거 막말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세 등급 차이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면서 팩토리 4팩에서 5팩까지 공업 돌아가고 있고요 아, 벌처 하나 쌩까기 자 반응 못했죠 반응 못했죠 여기 들어가서 프로브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이 다섯 어 여섯 원벌초가 프로브 6킬? 아이고 인구수가 별로 차이 안 나요 이게 토스가 인구수가 한 10에서 20은 많아야 되는데 처음에 상황에 비해서 지금 너무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빌드 선택에서는 가위바위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기량 차이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자 5탱크 돌려주면서 시즈 모드 꽝 자원이 지금 게이트라도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바빠요 지금 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레더 이 현지인 분이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머리는 알아 본 건 많아 머리는 아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나의 개념은 프로게이머 못지않은데 시청한 경력도 20년 막 이래요 근데 손이 안되는거죠 자 돈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테란 나오거든요
현아 이제 01업 쓸 될 거고 500에서 짜고 짜내고 나오면 이거 막기 힘듭니다. 01업 완료 딱 할 타이밍. 자 지금 4넥서스 짓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병력을 짜내야 되거든요. 오와 마인도 밟았어 심지어. 조이기 들어와요. 톤이 여기 조이기 들어오면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그래도 게이트는 이제 늘어나서 생산하고 있는데 발업도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조여지면 앞마당 다리까지 잡히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3만년 조이기 이구수가 지금 104대106으로 테란이 2 앞서는 상황. 어 드라군 안돼요. 거긴 아닙니다. 안돼요. 어이 어이 어 멀티는 벌처에 지금 정면은 벌처 탱크에 토스 시야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시야를 가지고 지금 플레이하고 있죠. 테란 시야. 테란은 지금 굉장히 시야를 넓게 써주고 있어요. 어? 조였고 멀티도 지었고 4넥도 못 돌리고 있는 와중에 정면을 조였다. 근데 아비터나 캐리어도 아니다. 굉장히 테란 입장에서는 심플한 상황입니다. 여기 조이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자, 계속해서 벌처 탱크로 질드라를 빨아먹고 있어요. 영리하게 빨아들이는 지금. 어, 돌아요, 돌아요. 잠깐만, 마인. 마인 대박 터져주면서. 오! 탱크만! 오! 탱크만! 탱크만 줄이면! 아! 또 추가되면서! 또 추가되면서! 인구수가 갑자기 20 적어졌어요. 테란이 20 앞서는 상황. 자 벌써 센 까가지고 지금 6시 또 타격을 입으면 이제 자원에서도 앞서지 않거든요 이러면. 자 그래도 벌쳐 막으면서 정면 라인을 뚫어내면서 그래도 생명 연장합니다. 자 4시 넥서스. 넥서스는 날아가지만 자 넥서스는 날아갈 것 같은데 지킬 수 있나요? 자 넥을 살리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죠. 살리면? 넥을 살리면? 색 변경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어, 되네? 모르셨구나. 이 색상을 골라서 그래요. 이게 빨강 테란과 빨강 토스와 파랑 테란 고르면 이렇게 되고, 보통 안 고르면은 색상 변경이 이상하게 되는데. 아, 이게 얼추 그쵸, 두 등급 차이 나도 게임이 되는가? 되나요 원래? 어. 아니 이게 토스가 좀 확실히 낮은 등급에서 좋은 건지 어, 두 등급 차이 나도 되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네. 그죠? 태포전이라 그런가요? 자, 아비터도 찍었고요. 이거? 이거?
이 토스가 또 이기겠는데요? 갑자기 리콜 한 방 딱 떨어지면은 갑자기 테란 멘붕 와서 토스가 이기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토스가 많이 좋아 보이죠? 자원이 2600을 안 썼는데도 인구수가 20을 앞서는 건데 팩토리는 10개 아리터인 거 확인했죠.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생산을 하셔야 돼요. 돈만 모은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는 자원을 바탕으로 유닛과 멀티를 이어나가면서 상대 자원을 말리고 유닛을 괴멸시켜야 이기는 거거든요. 돈을 모은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돈은 쓰셔야 해요. 3,600원 돌파. 확실히 플레이 자체는 이 테란분께서 좀 더 많긴 해요. 움직임 자체라던가 이런 멀티 견제라던지 아까 찌르기라던지 뭐 이런 생산 건물 늘리는 거 하며 뭔가 토스에 비해서 하고 있는 건 되게 많단 말이죠. 이게 확실히 등급 차이긴 한데 그럼에도 뭔가 토스가 쉽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진짜 이 낮은 등급 구간에서는 토스가 확실히 깡패인가요? 자 나오죠 나오죠. 01업 방1업 완료된 지금 테란 인구수 185 채워가지고 지금 3시 멀티 한번 타격하러 나옵니다. 이때 지금 아비터 동반해서 뒷방을 치나요? 자 뒷방 옵저버가 없어요. 옵저버가 없어요. 옵저버가 에이? 오잉? 안마당까지? 2업? 야, 이거는 아, 참나. 아니 왜 다 지지 칠 상황에서 주시는 거냐고요. 그냥 지지를 치면 되는 건데. 유닛 다 바꿔 나서 인구수 100 차이 나는데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자, 제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유닛이 하나도 없잖아. 이걸 어떻게 뚫어내? 질럿 한 마리씩 던지면서 왜 안 죽어 골리앗은 또 지금 역전 각 하나 지금 떠올렸습니다. 저 2600원 다 써버려가지고 리콜 한방 노리자. 이거 정면은 답 없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 인생 로또 한방 노려야 돼요. 인생 로또 한번 노리자. 이거
이거는 몰만 한번 노려보고. 지금 정면 나가면은 답도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깨버리고.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이거 200으로 한번 리콜. 딱 한 방. 최대한 셔틀도 뽑아서. 공중도 많이 데리고 가야죠. 뭉쳐서. 리콜 딱 두 방이면 되거든요, 두 방 딱. 벽타기로 가서 내본진 구석에 200까지 뚫어주고 최대한 뭉쳐서 뭉콜밖에 없어. 자, 마나 모였죠. 뭉콜 강력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많거든요? 한번만 떨굴게요. 한번만. 이거 뭉친다고 나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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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오씨. 어 방금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 그거. 어 와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자,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팩토리 장아. 한 번 더 뭉쳐. 마나 또 없나? 씨, 이거 안 되네. 이걸로 가자. 아, 얘 있는 마나 있잖아. 잠깐만. 일단 건물 다 날리고 저 올라오는 병력 한 번 더 이걸로 싸먹을 수 있다면? 리콜이 되면서 이걸 싸워야 되는데. 아 조금만 더 시간 안되나? 조금만 더? 자 시간은 조금만
자, 이거 리콜 되면. 와우! 도박 성공! 인생은 한 방이야! 역전 하나요, 이걸로? 이제 유닛 없거든요? 유닛 뽑을 시간만 안 주면 되는 거야. 와! 뭐야? 이게 된다고? 이토 히로님 발풍선 3개 감사합니다. 자본주의